예, 여기는 현재 부평동이고요. 앞으로 쭉 가면 7호선 굴포천역이 나오는 여기는 대로변이에요. 이 반대편 방향은 저 앞에 이제 나누리병원 진압 부흥오골이 쭉 직진하면 농협 로터리가 있는 방향이고요. 오늘 매물 15층 건물 정면에 있는 매물로 해당 매물은 11층입니다. 주차장을 살펴보면 이게 2012년식이에요. 그 당시에 뭐 한참 지금보다 전이죠. 한 12년 정도 전인데 이런 거는 다 기계식 주차 타워를 이용해서 주차를 하셨어요. 지금이야 이제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자주식으로 지하에 3, 4층을 파잖아요. 물론 분양가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싼 거고요. 한 층에 두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이 매물의 특징 중 하나가 가장 크게 다가올 게 이거는 주택 등기입니다. 물론 오피 등기랑 같이 되어 있는데 혼합되어 있죠. 물론 90%가 오피 등기고 나머지가 주택 등기인데 이거는 주택 등기예요. 예, 보이는 방 작은 방이고요. 거실 주방 일체형이고 오피 스텔이 그 전용 유리 더 좁죠, 주택보다. 그래서 이 전용은 47.8입니다. 그러니까 오피 등기로 했을 때이 정도가 한 59제곱미터 나올 겁니다. 예, 방향은 거실 방향, 북향으로 막힘이 전혀 없어요. 이게 좀확 트였다는 게 이게 장점인 것 같고요. 예, 보이는 방 안방이고요. 바로 옆에 있는 게 중간방인데 이 중간방에 베란다가 있는데 요 방이 조금 크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빨래 건조대 수동형으로 되어 있고, 보일러 옆쪽에 수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보일러 두시면 되고, 보일러는 2012년식으로 교체를 안 했어요. 건물 수명 주기와 같이 가고 있어요, 지금. 이제 방들은 안방하고 중간방, 이게 동향으로 되어 있고요. 큰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이 건물까지가 상업지역이에요. 그래서 거실 쪽 바라보면 이쪽은 북향인데 낮은 건물이잖아요. 여기는 주거지역이고요. 이렇게 전체 구조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 주택 등기라는 특징과 막힘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. 화장실 한번 살펴보면 크진 않아요. 딱 세면대 변기 그리고 딱 크지 않은 사이즈죠. 1260에 2060 나옵니다. 그래도 이 문과 문틀 같은 거 대부분 이제 요즘에 다 흰색으로 잘 이쁘게 하는데 이게 나무 결 문양이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. 작은 방 크기 보셨고요. 거실을 제가 기준을 어디다 잡을까, 이 주방까지 잡을까 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, 이 벽면, 이 안방 들어가는 입구 벽면에서부터 거실 크기를 쟀고요. 3천에 좌우 창문까지가 3140 나옵니다. 이쪽 길이는 2290 나오고요. 이게 소파 자리로 보고, 이쪽을 그냥 인터폰이 있고 좀 꾸며져 있어서 아트홀로 생각을 하고, 이쪽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. 2360 나옵니다. 이제 주방을 살펴보면 싱크대 우측에도 공간이 있어서 여기 뭐 수납장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, 냉장고 자리가 하나 나옵니다. 그리고 싱크대는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. 이번에 교체를 다한 거고요. 밑에 싱크대 색깔은 좀 특이하네요.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. 3구짜리 가스 쿡탑 있고요. 기역자형 주방에 막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. 47.7이면 한 전체 평수가 한 13평 이 정도 나오니까. 주방 이거는 벽면을 쟀어요. 2240에 3200 정도 나오고요. 벽면을 잰 겁니다. 제가 다른 때는 주방 싱크대를 쟀는데 2680에 3250 나오는 중간방 크기고요. 보이는 안방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서 계속 닫히네요.
2960에 3160입니다. 많이 크지 않은 매물이에요. 다시 한번 보면 이 건물까지, 왼쪽 이 앞에 있는 건물까지 있고, 아, 건물도 상업적이고 그 굴포천 역방향으로 다 주거지역입니다. 그래서 낮은 빌라밖에 없죠. 이렇게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주택 등기 실매물 보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